요즘 유행하는 캐논 마켓에서 인켈 AD2 앰플을 사보았다. 사진상으로는 너무 깨끗해 보여서 사보았는데 사진빨이었다. 앰플을 받아보니 어디 고물상에서 나온 듯한 외모였다. 40년 된 앰플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한다. 인켈 AD2 앰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1980년대 초 출시될 때 인기가 많아서 7년 정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앰프라고 한다. 우어라는 독일 브랜드로 OEM도 됐다고 하니 초반 설계는 독일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오디오 전성기는 1980년에서 1990년 중반까지라 생각된다. 학창시절 조금이라도 잘 산다고 하는 친구 집에 들리면 백과사전 세트와 전축이 거실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디오, 카세트, 앰프가 층층이 쌓여있던 전축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당신은 마냥 신기한 눈으로 보곤 했었다. TV에서도 인켈과 에로이카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드라마에서도 거실에는 항상 전축 세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90년 중반쯤 산업의 변화로 오디오 산업은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 축적한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 구한 앰프도 40년 전에는 꽤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특히 이 앰프는 생산된 지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먼지로 덮여 있다. 일단 붓으로 먼지를 대충 털어주고 싱크대로 가서 퐁퐁을 불어서 구석구석 세척해 준다. 그리고 미온수로 씻어준다. 그리고 5일 정도 잘 말려주면 된다. 예전 우리나라는 수해가 많이 나는 나라였다. 군에 있을 때도 수해 때 대민 지원을 나가면 물에 잠긴 가전제품들을 수리하는 기사님들이 흙탕물에 범벅이 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물로 세척하는 것을 많이 보곤 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서 조금만 손보면 정상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다. 난 먼지와 담배 냄새에 민감하기에 빈티지 오디오는 항상 물에 세척하고 사용한다. 나만의 오래된 물건은 대하는 의식이다.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